글쎄, 나올 때가 됐는데. 윤성이 아빠. 윤성 아빠. 이건 뭐 어디 가? 우리 오늘 떠나. 캐나다. 캐나다. 그래서 이따가 13시간 충분히 잘 수가 있어. 트렁크가 열려 있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냥 뭔데 이상한 짓 하는구나. 근데 들여다보니까 내 거야. 이거 내 짐이야 이거? 이거는 자기가 필요한 내가 다 챙겨놨어. 자기 필요한 거 다 있어 여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유성이가 혼자 요번에 이제 첫 학회를 이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서 조금 이렇게 깜짝 놀래주고. 오늘 간대? 하이 맘. 지금 유성이 아빠하고 나하고 유진이하고 지금 떠날라 그래 공항에서. 맘. 나는 끌려가는 거야. 그냥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끌려가는 거야. 난 지금. 그렇게 하니까 가짜스럽지만 너무 좋은데. 그래. 응? 그치. 가위를 가지라고 치나? 어? 어? 가위? 가위 좀 가지 나오면 가위. 좋지, 가위. 어? 가위 좀 갖고 나오면 좋지, 맘. 다 날카롭게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해줘, 맘. 가위. 고마워요, 좋아요. 고마워, 맘. 우리. 잘 타고 갈게. You're welcome too. Ok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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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갑시다. 갑시다. 네, 기막이. 감사합니다. 고생문이 열렸네. 저는 그 강지훈, 강지훈의 아빠가 되고 최문수의 장인이 되는 강형수라고 합니다. 5년이 됐어요 벌써. 네, 뭐 저는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이런. 나올 때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또 걸려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이렇게 좀 기분이 이렇게 좋은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늦게 나왔니? 어? 오늘 거기 전화하는 데에서 내가 그냥 굉장히 따지고 물어봤어. 오늘은 안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시간. 나 데디 나왔는지 몰랐는데? 아니. 데디 혼자 나온 거야 지금? 그럼 혼자 나왔지. 엄마. 혼자. 어? 오케이, 다. 괜찮아. 일진아, 어땠어 비행기에서? 어? 괜찮아. 괜찮았어? 어. Entry was so bad. 정말 그래. 오래 기다렸어? 그럼 한 시간 더 이상 기다렸어. 데디는 더 젊어진 것 같아. 정말 고맙네 그런 소리. 그런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래도 지금 유성이 아빠는 지금 5년 됐잖아. 여기 그렇지, 캐나다 온 지가. 그렇지. 굉장히 오래돼서. 나는 끌려왔어. 정말이야. 지금 끌려왔네. 나는 준이한테 끌려온 거야. 오랜만에 왔어. 이번에. 오랜만에 끌려온 민수는. 거지. 민수는. 벌써 5년이 됐구나. 그러니까. 벌써. 와, 이거 참. 근데 여기 올 때마다 유성 아빠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커, 더 그러니까. 커주지, 그렇지? 그럴 거야, 그렇지? 유진아, 유진아, 여기 공기가 되게 좋지. 공기가 좋아? 그래요. 나무도 그래? 많고, 그래? 그래? 유성 아빠 이거 봐, 동네.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아. 오, 집 너무 이쁘다. 유성 아빠 저기 꽃들 좀 봐봐. 오래간만이야, 캐나다. 오, 웰컴. 헬로 캐나다 홈. 자, 나왔다. 나왔다. 가즈. 너무 좋네. 와우. 아, 집에 오니까 너무 좋네. 왔어, 왔어. 캐나다 왔어. This is Minnie's room. 올라가, 유진아. 와우, 한 손으로 그냥 들은 유진이.